안녕하십니까? 좋은 아침. 이제 신천에 개나리도 피고 이제 봄이 되어 가는 모양이죠. 오늘은 한 팔 스윙 해서 힘 빼고 다음 힘 넣는 이런 연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힘 빼는 데 3년, 힘 넣는 데 3년, 골프를 한 6년 쳐야 어느 정도 자세가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렇지만 제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빨리 힘을 빼고 좀 빨리 힘을 넣는 이런 스윙 연습법을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우리가 드레스를 딱 했을 때 왼쪽 어깨를 밀면서 백탑은 오른쪽 한 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백탑 힘 빼고 다음 힘 넣고 들어가면서 왼팔로 한 팔로 힘 넣고 이런 스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힘 빼고 다음 힘 넣고 자, 그거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자, 힘 빼고 오른손 한 팔 느낌으로 자, 힘 빼고 힘 넣고 백은 왼팔로, 백탑은 오른팔로 힘 빼고 힘 넣고 이렇게 하시면 좀 빨리 힘이 빠지고 임팩 순간에도 오른팔을 넣음으로써 왼팔이 쫙 펴지는 이런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탑에서 힘을 많이 줍니다. 막 공굴라고 때리려고 여섯 힘이 되어 버리면 실수는 백탑에서는 7, 알파벳 숫자로 7, 8, 9, 10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. 정리를 하면 백탑은 오른쪽 한 팔로 힘 빼고 7 이런 느낌, 그리고 2패 후에는 왼팔 한 팔로 치는 느낌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힘 빼고 힘 넣고, 힘 빼고, 힘 넣고, 힘 빼고, 힘 넣고. 힘 빼고, 힘 넣고.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좀 더 다이나믹한 자세가 나오고, 비거리 정대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좋은 계절입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